감사합니다. 네, 옹성호 씨. 네, 아주 경쾌한 우리 서울 이어가기입니까 지금? 예. 경쾌도 다양한 리듬이 존재하잖아요. 예, 예. 그 리듬을 한번 느끼실 수 있게 한번 어떻게 스텝을 한번 밟아주시면 어때요? 오, 경쾌 댄스. 경쾌한 댄, 경쾌한 스텝은 뭔지 갑자기 궁금하긴 하네요. 옹성호가 우리가 춤추면서 저분이 옷도 춤이라는 옷도 춤이요? 올려졌었거든요. 그게 뭡니까? 옹성호가 또 춤을 춘다. 아, 이거를 우리가 이 제작 발표회에 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너무 큰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. 틈만 나면 춤을 춰요. 전 정말 예. 상상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옹성호가 또 춤을 춰? 약간 그래서 또 배우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는 우리 성우 씨에게 그 과정이 옹도 춤? 준기 가자. 부담스럽겠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. 시원하게 스텝 밟아주세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옹성호 씨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자, 190여 개국의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대하시라는 그 모든 마음을 발끝에 담아서 그 스텝을 보여주시면 지금 왜냐면 유아인 씨가 지금 쏘아올린 공이에요. 자, 밟아볼 수도 있지 우리가 뭐, 마음이 동하면. 자, 근데 이렇게 되면 시키신 분도 같이 가야겠죠. 그렇죠? 당연하죠. 따라갈 수 있는지 따라갈 수 있는 스타일 따라간답니다. 자, 옹성호 씨 준비되셨어요? 와, 이 형들 여기서 이 얘기를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? 여기서 들을 줄은 제가 이것이 상상... 라이브 오늘만을 기다렸어. 라이브예요. 와, 옹성호 씨. 아이고, 음악이라도 살짝 틀어주시면 좋을 텐데. 음악이 혹시 있을까요? 역시 옹도춤. 야. 전 세계 190여 개국의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, 서울 대작전 8월 26일 찾아갑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유아인 씨 갑니다. 같이 가자. 자, 가세요. 고경표, 이규영, 이규영, 박주현. 뭔 소리? 와,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대단합니다. 자, 죄송합니다, 여러분. 문소리 씨 마무리 쳐주시기 바랍니다. 아이나 저녁에 보자. 죄송합니다. 네.